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틴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름 보이나요? 발매 하루 전이라서, 켰어요. 뭔가 발매는 항상 뭔가 시험 보는 느낌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제 11시보다 조금 늦었죠. 죄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우사존 D1 너무 설레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킨것 같아요. 맞아요. 우사존, 감사합니다. 우사존이란 이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저번이랑 똑같은 자리. 제 방입니다. 여러분, 설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머리가 산발이죠. 제가 엄청 잔머리가 많은데, 이제 막 씻어가지고, 오늘 이 라방을 위해서 제가 씻고 화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 집에 못 가서 노세뱃돈이요. 네, 저도 세뱃돈 받아요. 근데 이번에 할아버지 댁에 못 갔는데도 세뱃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사리곰탕. 나 좋아해 줄임말인가요? 저랑 같이 작업한 친구가 제가 처음에 우사존이라고 보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언니, 근데 혹시 너무 모르겠어서 그런데 우리 사랑 존나 해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사존이란 말이 너무 웃기게 보여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사랑 존나 해? 우리 사랑 존나 해는 아니고요. 아, 어차피 여러분들 제목 다 아시는구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기죠? 우리 사랑 존나 해. 세뱃돈은 계좌이체. 아, 저는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빠 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스윗하시죠? 저희 할아버지. 근데 빈통이에요. 제가 다 썼거든요. 근데 이 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수형이랑 술 한잔하는 외가 쪽 이진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사돈이죠? 저에게도 인수 오빠를 빌려주세요. 인수 오빠 보고 싶네요. 오늘 화장해서 라이브 켰어요? 아니요, 이 라방을 위해서 오로지 샤워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저를 씻게 만들어 주십니다. 올해 목표 정한 거 있나요? 올해 목표? 올해 목표? 올해 목표. 그냥 뭐, 오늘도 이렇게 씻고, 내일도 씻고, 모레도 씻고 하면은 또 1년 살아내겠죠? 아, 맞아요. 제가 어제 팬분들이랑 진짜 잠깐 클럽하우스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11시가 라이브 방송이 제일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눈 아래 반짝이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하고 바로 지울 건데 반짝이 붙이고 막. 오늘 글리터 뭐 바르셨어요? 글리터, 저게 네임 건가? 이름이 네임? 맞나? 네이밍인가? 앞머리 내린 거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이거 다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길렀습니다. 클럽하우스, 근데 저는 인싸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막 사람들을 몇날 며칠 잠을 못 이루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막 들어가 봤거든요, 다른 방? 근데 그냥, 우와, 사람들이 몰려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거 승인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전 절 누가 승인해줬는지도 모르는데? 그니까요, 저도 만들고, 아, 그 채팅! 맞아, 어제 한 9명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채팅창이 없으니까 마이크를 끄시더라고요. 아, 저 건치죠? 저 교정도 안 했는데 이가 이렇게 건강하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가 좀 부어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심심할 때마다 요즘 사랑니를 빼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열흘에 한 번 사랑니를 빼고 있는데 저는 붓기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떤 모양의 입모양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잇몸이 부은 게 느껴져요. 여기 지금 오늘도 리삐아인가요? 맞습니다. 제 또 광고 같죠? 여러분 언제든 우사전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심심할 때마다 사랑니 빼고 있어요. 저 좀 변태 같죠? 근데 제가 진짜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약간 큰일을 벌려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날 어떤 큰일을 하나 벌이면 뭔가 무언가의 한 날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 사랑니 완벽하게 아무는데 6개월 걸려요? 어쩐지 여기가 아직 안 아물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튼튼한 게 막 사랑니 빼면 막 몸살 오고 이런다는데 저는 뭐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니지 바로 그 끼부터 일반식 먹고 사랑니 빼라고 하는데 용기를 주세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근자감일 수도 있는 게 신경이랑 가까운 건 아직 못 뺐어요. 그거는 대학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모양은 예쁜데 위아래 치아가 어차피 만나는 치아가 아니라서 쓸 수가 없는 치아들만 뺐어요. 누워있는 분들은 아직 손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살이 다 찰 때까지. 아, 그렇구나. 친구분들, 가족분들은 전부 우사존 이미 들었나요? 네, 들었습니다. 근데 아, 친구들은 다 듣진 못했고 아버지는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다고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웅장하네 하고 방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장하다의 의미. 우사존 최애 가사 스포해줄 수 있나요? 하루 남았으니까 해도 되겠죠? 제가 제목이랑 되게 고민한 가사예요. 우리에게도 사랑니가 존재한다면? 어떤 분이죠? 그 제가 가족의 제가 제목이랑 제일 고민한 부분인데 꽃도 가끔은 계절을 실수하듯이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의 가사를 제목이랑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임팩트가 있나 봐요. 막 마스터 해주시는 분도 제목을 이걸로 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바꿔야 하나 고민했는데 뭔가 결론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듣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아 제가 이 가사를 쓰게 된 이유도 말씀드렸었죠. 그게 작년에 태풍이 왔었는데 그 태풍을 벚꽃이 아유 노래가 너무 정신없네. 아이고 그 태풍을 벚꽃이 겨울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자마자 추석에 벚꽃나무에 벚꽃이 핀 적이 있는데 뭔가 그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철마다 피는 꽃도 계절을 실수하는데 나라고 실수 정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쓰게 된 가사입니다. 꽃도 가끔은 계절을 실수하듯이 라는 가사가
그 1절, 2절에 다 마지막 가사인데, 이걸 제목이랑 엄청 많이 고민했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가디건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척이라는 곳의 옷인데요. 오, 되게 신기한 게, 저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주신 배우분의 친형님이 하시는 브랜드예요. 신기하죠? 뭔가, 오, 되게 오늘 잘 입었네요. 빨리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제 음악 중에 가장 차분한 노래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실지 기대되네요. 다행이에요. 위로되는 곡이면 좋겠네요. 근데 곡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서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또 찾아주신다면 저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규명님 안녕하세요. 와, 아현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인서님도 너무 오랜만이고. 맞아요. 새로운 느낌일 거예요. 그렇다면 언니가 우사존에서 가장 봐줬으면 하는 부분은 가사일까요? 근데 처음에는 가사에 집중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편곡도 너무 잘 나와서 스트링이랑 건반이랑 가사랑 이렇게 한번한번 들을 때마다 오늘은 뭐 가사가 잘 들리고 오늘은 스트링이 잘 들리고 이런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자기 전에 매일 들을게요. 와,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발매가 된다고 하네요. 곧 음원 나오는데 기분 어떠신가요? 항상 발매는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아니다, 시험? 시험? 시험 보는 거라고 해야 되나? 시험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마냥 또 막, 와, 이제 다 했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 반, 이제 또 들으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다가, 그렇습니다. 우사존이 피지컬 앨범으로도 나올 수 있나요? 아무래도 싱글이다 보니까 피지컬 앨범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마 저의 이벤트 당첨자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쵸? 치킨 드셨나요? 맛있던가요? 언니, 오늘도 리삐아인가요? 그렇습니다. 저 약간 삐아 홍보대사 같아요. 그쵸? 삐아 맞습니다. 우사존이니까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 여름의 장점 말해주세요. 여름은 일단 거리 자체가 너무 예뻐요. 왜냐면 다 푸릇푸릇하고 다 생기 있고 그리고 해가 길어서 되게 뭔가 다 생기 있는 계절 아닌가요? 그리고 놀러 가기도 진짜 좋고.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서 앵간한 저녁은 다 추워하거든요. 근데 여름은 여름밤도 너무 좋고. 러비양 발렌타인데이 기념 영상 만들었는데 DM으로 보내도 될까요? 그럼요. 와,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가사 스포 올라왔을 때 유라에게도 사케가 존재한다며 했었어요. 아유, 또 인연이네, 그죠? 여름이 싫었는데 언니가 좋다고 한 후부터 여름이 좋아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름도 예뻐해 주세요. 모기는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제가 모기를 진짜 잘 잡아요. 제 앨범 어딘가 뒤져보면은 한 카페에서 모기 한 30마리 이상 잡아서 옆에 쌓아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제 모기를 진짜 잘 잡아요. 그래서 약간 싫지만 이겨낼 수 있는
더 보고 싶은데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서 자러 갈게요. 아휴, 안녕히 가세요. 내일 출근도 화이팅입니다. 내일도 주말인데 출근하시는군요. 제 힘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눈에 보인 게 30마리 정도인 거지, 저는 더 잡을 수 있어요. 모기는 우사존 말고 생각해 주셨던 곡제목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도 가끔은 계절을 실수하듯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부분의 가사를 제목으로 할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맞아요. 저 모기 진짜 잘 잡아요. 그리고 제가 잠에서 진짜 잘못 깨거든요. 근데 잘때잉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 바로 불 켜고 바로 모기 잡고. 그리고 안 잡으면 못 자요. 제가 모기를 진짜 잘 물리는 체질이라서. 언니, 저 직장에서 쓸 영어 이름 정해야 되는데 썸머 어떤가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전 여름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 그거 할까 봐요. 그 당근마켓에 보면은 뭐 벌레 잡아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 되면은 모기 잡아드립니다 할까 봐요. 저 진짜 완전 러비도 가끔은 모기를 놓치듯이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모기를 진짜 잘 잡습니다. 프라더스 화이팅? 여름 새벽 바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니까요. 여름은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제가 자연광을 또 되게 좋아해서 자연광은 또 여름이 길고 겨울은 또 너무 해가 빨리 지고 항상 일촌 신청 챙겨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저의 라디오 청취자분이 반갑습니다. 룸투어 영상 찍으실 계획은 있을까요? 네. 정말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좋아하는 언니한테 제가 평소 사고 싶었던 카메라를 빌리러 갑니다. 그 언니한테 빌려보고 마음에 들면은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그 빌린 카메라로 룸투어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제가 할수 있겠죠? 그러려면 또 방을 치워야 되는데, 저 이불 위에 쌓여있는 저 옷들이 또 막막하네요. 여름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생일 있는 계절이고 언니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할래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 생일이 있는 그 계절을 되게 많이 좋아한대요. 무슨 컷 하면은 머리 손민수 할수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잘랐다가 계속 이렇게 기르시면 됩니다. 요즘도 헤이즐넛 더블샷 좋아하시나요? 네, 가장 최근에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유, 안 삐졌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빠도 응원해주시고, 저도 응원해주시고. 우사준 뮤비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제가 출연하진 않아가지고, 뭔가 이런 에피소드가 너무 기억에 남는다라는 건 없지만, 정말 장담하는 건 뮤직비디오가 한 4분 50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5분을 순삭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뮤비 남주인공 분의 얼굴만 5분 동안 보고 있으면 5분이 없어져요. 진짜 장담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성별 분들이 보셔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에요. 다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와, 이거는 얼굴만 봤는데 5분이 다 가는데? 라고 했어요. 정말. 얼른 6시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이 재밌다니 부럽다. 그니까요. 성찰님 남주로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정말. 얼굴만 봤는데 노래가 한 곡이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캠퍼스 로망스 노래 들을 때도 좋았고 봄이 오면 러비님 노래만 듣네요. 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세상에 그 멋진 봄 캐롤들이 많은데 제 음악을 들어주신다니. 월요일이 다가오는 건 싫지만 6시가 되는 건 즐겁네요. 근데 제 노래 발매가 일요일일걸요. 아닌가? 맞을걸요. 언니 베이비복스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의 또 치스비치가 또 베이비복스에 많은 영감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신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가사 한 소절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제목과 제목을 고민했던 그 후보 친구가 이어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사계가 존재한다면 으로 시작해서 꽃도 가끔은 계절을 실수하듯이 라고 마무리되는 그 흐름을 알아주신다면 너무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초콜릿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다, 내일 초콜릿 먹는 날이잖아요. 그쵸? 초콜릿 암냠냠냠 하십시오. 암냠냠냠. 궁금한 게 있는데 언니 피처링 없는데 목소리 들리는 노래 많은데 베이스로 몰래 들어간 노래가 있나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 하루종일이라는 저 다른 노래도 피처링으로 표기가 안 됐는데 코러스로 들어간 노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 게 하루종일입니다. 그때 기리보이 오빠랑 근처에 살아가지고 많은 교류가 조금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질문을 보고 있어요. 이뻐서 힘들어 인트로 나레이션 갑자기 생각났어요. 뭔가 저는 노래 녹음보다 나레이션 녹음이 제일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어떻게 내리지? 채팅창이 너무 크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리지? 채팅창이 화면을 다 가렸어요. 얍. 얍. 댓글을 하나 달까? 하하. 아, 됐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무슨 곡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스포티파이로 그냥 틀어놓고 아이패드로 틀어놓은 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예 그 스포티파이도 결제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뭐죠? 그니까요. 행복한 노홍철? 노홍철님 저희 동네 사세요. 어떻게 아셨지? 갑자기 노홍철 하셔가지고. 노홍철님 저희 집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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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곳에 사십니다. 스윙스님 엄지 두 개도 생각나네요. 저 거기서 나레이션 너무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저는 거기서만큼의 제 나레이션은 연기가 좀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좋아하는 동안 저는 훅 나이 먹었는데 언니는 한결같은 것 같아요? 거짓말. 저 29살이에요. 제가 어딜 가나 막내이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29살이 됐답니다.
그쵸, 저 엄지두개 나레이션 진짜 잘했죠. 좋은 곡에 참여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찰든 책방 다녀온 언니 생각나요. 오, 그 찰든 책방은 해방촌에 있었는데 홍철님은 또 저희 동네로 이사 오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9살? 와, 9살 언제지 기억도 안 나요. 언니, 엄지 두 개 나레이션 중에서 똥 싸네요? 네, 맞아요. 오, 맞아요. 이거 되게 많이 DM으로 물어보셨었어요. 어떤 가사인지, 어떤 대사인지. 네, 똥 싸네 이러는 거예요. 웃기죠? 우사준 알람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6시입니다. 그 공책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출석 체크 노트를 말씀하신다면 물론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서 차마 버릴 순 없고 아마 평생 그거는 처분은 절대 절대.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짜님. 언니, 치스비치 계획은 더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 다른 시기에 본인들의 작업물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치스비치는 개인의 활동이 모두 끝나고 무사히 마치고 또 저희들의 또 재미로 시작한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음악들, 본캐로 할 수 없었던 음악들을 부캐로 하고 싶을 때, 그걸 할 수 있을 때, 여건이 될 때 모이는 거기 때문에 또 좋은 날이 온다면 하지 않을까요? 유퀴즈에 나온 문방구 가보셨나요? 그럼요. 편지도 직접 전해드린 거라서 드렸었죠. 그리고 저희 동네라서 집만 나가면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스텔라장님 라이브 하셨었는데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 씻고 있었어요. 언니가 라방에 썼군요. 언니랑 어제 DM도 어젠가? 네, 했었어요. 서로 막 보고 싶다고. 재미없다. 제 라방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응원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이번 앨범 CD 나와요? 아니요, CD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곡이기 때문에. 언니 오랜만에 라방 봐요. 제가 요즘 라방을 많이 안 키긴 했었어요. 손민수 하고 싶은 옷 너무 많아요. 다 따라 사세요. 저 옷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는 다른 별 때문에 형수 오빠랑 언니를 알게 된 지 언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노래를 낸 지도 오래됐네요, 벌써. 아, 노홍철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하하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유, 죄송은요. 또 되게 제발 저러 가지고 저희 주민님이신데? 이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입꼬리도 좋게 봐주시고. 여기 너무 따뜻하네요. 그러니까요, 공연장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원래 신곡을 가장 먼저 공연장에서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음원으로 가장 먼저 들리게 됐네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돌려줘 발매 때가 떠올라요? 와, 돌려줘가 언제였죠? 돌려줘가 저 21살 때인가요? 22살 때? 21살 때? 진짜 오래됐네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누구인가요? 요즘은
그 해외 아티스트 메이뮬러님 너무너무 멋있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2000에 90 코러스로 참여하셨나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거기 제 인스타에 올렸던 기억이 나요. 잊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 나온다라면서 그 노래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코러스에 한번 절 찾아보세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수장님이 고 치즈비치라던데. 아, 치즈비치 가셨대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모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 치즈비치 정식으로 그럼 한번 보내드려야겠네요. 신곡 언제 나와요? 내일 저녁 6시에 나옵니다. 신곡 내일 6시에 나옵니다. 와, 저를 14살 때 아셨대요. 와, 무럭무럭 자라서 여전히 제 음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저랑 라방 같이 하자고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받으면 저랑 같이 놀아주시는 건가요? 형수 형님 지금 뭐 하나요? 형수 형님 지금 잠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카톡이 왔는데 지하철을 거꾸로 탔다고 바깥 세상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길 잃지 않고 잘 다니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무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는 혼자 살다가 그 집을 처분하고 군대 가야 되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산 게 제대하고 나서니까 그래도 오빠가 이 집을 나선 지는 되게 오래됐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군대까지 합쳐진 거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방을 두 개 쓰다가 불편하네요. 아니에요. 공연 계획은 없나요? 공연 계획은 있지만 또 우리의 건강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희 집이라고 하니까 되게 남 같아요. 제 마음의 거리가 그랬나 봐요. 죄송하네요. 27 앨범 아직 판매하시나요? 판매 폼을 열어놓진 않았는데 소량 남아있긴 합니다. 그게 공연장에서 그 항상 공지를 보내주세요. 현장 판매할 CD도 가지고 와주시면은 거기서 공연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그 용으로 남겨준 게 있는데 공연이 몇 개가 취소되면서 27 앨범이 소량 남아있습니다. ASMR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ASMR을 할까요? 요즘 막 카페 ASMR, 백색소음 ASMR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하는 과정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화장을 막 두 달에 한 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할 때마다 헤매는데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해볼게요. 그런데 요즘 막 이사배님 막 그런 분들이 메이크업 하시는데 감히 제가. 눈썹은 어떤 제품 쓰세요? 눈썹 슈에무라? 엄청 옛날에 사놨는데 닳지를 않네요. 그래서 그거 평생 쓰고 있습니다. 언니 저 지금 너무 더워요. 부산까지 바람 불어주세요. 진짜요? 부산은 따뜻하구나. 부산 가고 싶네요. 저는 추운데 이렇게 입고 있는데 집인데도.
서울 바람 들이고 싶네요. 근데 오늘 서울도 따뜻하긴 했어요. 슈물어 쓰다가 눈썹 문신 했는데 세상 편하네요. 놀랍게도 저도 눈썹 문신 한 거랍니다.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DM으로 발렌타인 영상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보진 못했지만 미리 마음 감사합니다. 한 제품이 마음에 들면 그걸로 정착해요? 아니면 여기저기 제품 사용해보는 편인가요? 항상 아 이게 최고다라고 해놓고 이것저것 사보고 또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샀다가 또 후회하고 또 돌아오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붕어 스타일. 언니 글리터 뭐 쓰세요? 글리터 이거 네이밍인가? 그거예요. 맞나? 그냥 그 매장 들어가서 샀습니다. 유튜브 자주 올려주세요. 언니 몰래 야식 보는 영상 엄청 자주 봐요. 부끄럽네요. 이게 저랑 뭐라 그러지? 일적으로 안 분께서 그걸 보고 엄청 무섭다는 말을 며칠 전에 해주셨거든요. 이틀 전인가? 진짜 집에서 끄끄거리면서 무섭다고 하시는데 뭔가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지키시라고, 아니, 보고 즐기시라고 올린 거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어딘가에 사람을 웃기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은 남아 있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또 웃기다고 하면 또 좋다?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다가 실패한 그 마음과 웃겨서 성공했다는 그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제 야식 영상은. 애정하는 언니의 노래는 다 정말 제 새끼 같아서 정말 다 좋아하지만 그냥 시기에 따라서 듣기 좋은 음악이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언제는 이 곡이 좋았다가 언제는 와, 이 노래 지금 들어도 잘 만들었는 걸 싶기도 하다가 언니 MBTI 뭐예요? 저 ENFJ인데 제가 E랑 I를 왔다 갔다 합니다. E 59 I 아니 E 51 I 49 이런 상태예요. 곧 아이로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노래가 꺼졌네요. 저는 짐의 위로를 많이 받아서 짐이 좋아요. 블로그에도 적어놨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딱그 나이 때만 쓸수 있는 노래였던 것 같아서 뭔가 애착이 가는 노래예요. 아, 진짜요? ENFJ, INFJ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게 바뀌면 진짜 딱 앞자리만 바뀌나요?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내향적이 되면은 이 E에서 I만 바뀌는 건가요? 아, 진짜요? 여기 E였다가 I가 된 분들이 꽤 계시네요. 저 진짜 곧 아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김영수 씨안 보이시네요. 네, 김영수 씨가 지금 댁에 안 계십니다. 바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김영수 씨. 그 다매다매 꽂히셔가지고. 그게 조금 그 유행이 지났다면서요. 근데 저희 오빠가 이 사회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승주다, 승주 안녕.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있나요? 저 되게 오래된 재즈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막 4, 50년대 재즈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이해할 땐 아이고, 백수 되니까 이해해요? 신기하다. 아, 에너지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차이가.
저는 안으로 향할 것 같긴 해요.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막 사람을 좋아하는. 예전 언니 방인가요? 맞아요. 전 이사하지 않고 예전 제 방입니다. 챗 베이커 좋아하시나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에너지 방향이 이제 쭉쭉 내부로 갈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LP로 재즈 듣는 게 취미예요. 저는 LP는 없어요. 라방 열심히 참여해서 러비님이 들어오면 알아보는 팬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프 버넷 알죠? 제프 버넷 그분은 거의 뭐 우리나라에 땅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죠. 노래가 안 나오니까 되게 적적하네요. 우사존 노래 가장 몰입할 수 있을 시간대 추천해 주세요. 아마 씻고 누웠을 시간? 아니면은 출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근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 또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제가 작업하고 누워서 들을 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언니 6시에 뭐 하면서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뭔가 스피커로 듣기보다는 이어폰으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CSVC의 러비라는 아티스트 진짜 좋아요. 뭘좀 아시는데? 근데 그 CSVC가 고 CSVC가 됐다는 소식을 저도 최근에 들어가지고. 매숭 언니도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나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약간 울 뻔했어요. 뭐내 목소리가 이렇다고? 이러고 진짜 울 뻔했는데 친구들 막 붙잡고 진짜 내 목소리가 이래?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녹음을 꽤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매주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이제 적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약간, 내가 살아온 게다 부정당하는 느낌? 나 이런 목소리로 말안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라방을 한지 1시간이 다돼 가네요. 그쵸? 그니까요. 남들이 들으면 목소리가 차이가 없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일촌신청 인트로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뒤에도 제 목소리인데 뒤에도 목소리도 좋아해 주세요. 노래 나오면 스튜디오 M에 나와 주세요. 라고 카메라 감독님이 말씀 주셨는데, 불러주세요, 감독님. 아, 치스비치 더하기 영배님이라서 고 치스비치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우리 치스비치를 너무 큰일, 너무 잘못했는데요, 저? 그러면, 아! 언니가 큰 뜻이 있었네. 치스비치가 이게 나이순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영배님이 제일 앞으로 갔구나. 깜짝 놀랐네요, 저는. 그러면은, 벨치스비치 이런 걸로 합시다. 고는 저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 몰랐어요. 저는 언니가 치스비치 활동이 여러분들한테 언제 또 있을 거다 이렇게 확답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잠시 저 나보다 높은 곳으로 보내줬던 건줄 알았어요. 너무 제가 잘 계시는 분을 빵치스비치 좋네요. 언니 요즘 제일 좋아하는 립 알려주세요. 이거입니다. 저는 평생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삐야? 2번 생기갑입니다. 또 필터를 바꿔볼까요?
아, 드립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아, 제가 그 흐름을 못 따라갔네요. 그쵸?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하느라 씻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얼굴로 와야 할것 같아서 급하게 씻었습니다. 지금 머리도 안 말리고 이렇게 묶고. 아, 진짜요? 영배님 방송에 언제 나가냐고. 영배님이 뭐 불러만 주시면 전 지금이라도 뭐. 영배님 방송에 나갔던 분들이 정말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재밌다고. 요즘 꽂혀있는 음식이나 제품 있어요? 요즘 꽂혀있는 음식. 꽂혀있는 음식.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나? 그 냉동 그걸 샀어요. 크로플. 그거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커버하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불러보고 싶은 남의 노래요. 불러보고 싶은 남의 노래. 너무 많죠? 근데 제가, 이건 약간 포샵을 해주나 보다. 조금 저 같지 않네요? 이걸로 꼭 사진 찍어보고 싶었는데, 라방이 먼저 나오게 됐네요. 꼭 불러보고 싶은 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메이뮬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다면, 크로플이 얼어서 나온다고요? 네. 저는 이렇게 와플 기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크로플 모양대로 나오는 생지를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바로 에어프라이어에 넣을 수 있게. 저 내일 노래 나온다고 켠 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인가요? 뭔가 되게 모셔놓고, 그쵸? 얘는 늘 재밌네요, 그쵸? 이 필터는 켤 때마다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크로아상 생지가 아니라 크로플 생지예요. 그거 네이버 쇼핑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추천합니다. 강추. 재밌는 효과 되게 많죠? 맞아요. 이거 하다가 맨날 시간 다 가요. 아, 이게 너무 높다. 이러. 거울인데 턱이 안 보여.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씻고 화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씻고 화장을 했습니다. 낙서까지 했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그쵸? 약간 여백도 가려주고, 마음에 들어요. 계속 이걸로 해야지. 언니, 이번 노래 가사 중에 마음에 드는 소절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저는 제목이랑 고민했었던 꽃도 가끔은 계절을 실수하듯이라는 부분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부분 썼을 때 약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와! 했어요. 와! 뭔가 시작한 단추를 끝을 잘 맺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 필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언니도 가끔 캔들 켜시나요? 무슨 향 제일 좋아하시나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향을 주로 켭니다. 환기를 못할 때는. 근데 제가 요즘 막 디자인 캔들을 많이 사가지고 향을 보고 산다기보다는 귀여운 거 위주로 사기 때문에 여기도 있을걸요? 이거 다 캔들이에요. 너무너무 쓰기 아깝지만
제일 처음 쓴게그 가사인가요? 제일 처음 쓴 거는 우리에게도 사계가 존재한다면인데 이 시작의 단추를 되게 잘 마무리해준 가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꽃도 가끔은 계절을 실수하듯이를 가장 가장 좋아합니다. 마음에 드는 필터도 보여주세요. 저 이거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괜찮지 않아요? 이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시나 봐요. 이렇게 여백을 싹 가려주네. 러비 아저씨예요. 맞아요.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알겠네요. 또 필터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뼈 때리네요. 그쵸? 또 다른 거.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되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노랜데. 어? 이건 포샵을 해주는 필터네요. 이거 했다가 아,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샤워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했습니다. 오직 이 방송을 위해 여러분께 그나마 익숙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디스패치래요. 디스패치 1면인가요? 바지는 잠옷인가요? 어떻게 아셨지? 바지가 보여요? 바지. 얍. 약간 멀리 있어야겠다. 여러분, 내일 저녁 6시. 러비의 싱글이 발매됩니다. 세상 사람들. 얼굴을 너무. 재밌네요. 어디 갔어? 여러분, 내 여러분, 내일 6시. 아, 너무.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벌써 라이브 방송을. 아, 진짜요? 그 알 필터 안 나오는구나. 이걸로 그럼 마무리할게요. 아닌가? 좀 너무 낯설었나? 이거는 목소리 나오죠. 그럼 이걸로 할까요? 명절 아무데도 못 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집에 있었습니다. 제 발매를 기다리며. 아, 면도하라고요? 네, 면도해가지고 이 필터로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1시간 남짓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휴일에 저에게 시간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원 나오고 또 방송할까요? 아, 감상평 주고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일 저녁에 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요? 뭔가 2부에도 계속 뭐 수염밖에 보여드릴 게 딱히 없어가지고
여러분 휴일에 이렇게 저에게 시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발매에 대해서 설레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일 노래가 발매됐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노래할 수 있고, 노래를 발매하고, 이렇게 또 럽이라는 이름으로 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우사존 듣고 얘기를 한번 진하게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